7학번 임정민입니다. 17학번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봉민성입니다. 짝구의 7학번 문진하라고 합니다. 힘들기를 통해 배려를 배울 수 있다. 하나, 둘, 셋. 제가 힘들기 통해 배운 건 문장을 길게 쓰는 어떻게 하면 문단에 많이 나서서 그리고 그냥 길게 할 수 있을지 정도인 것 같고, 대신 그래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배려심은 잘 모르겠습니다. 팀플이 최종 학점을 좌우한다. 하나, 둘, 셋.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, 저는 일단 심듣기를 그 종강하기 일주일 전에 몰아서 다 했어요. 심듣기는 약간 얘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나 안 따라오고 있나를 확인하는 그냥 지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심듣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A플이 나왔기 때문에, 사실상 그 UCC 만드는 그거 하나가 저는 되게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. 교수님이 배려심이 넘치신다. 하나, 둘, 셋. 물론 과자는 좀 많이 내시지만 좋은 분이라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, 학생 개개인의 사정을 많이 약간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원래 기말고사를 그 강의실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었는데, 어떠한 한 분이 결혼을 하셔야 된다고 공부에 돌아가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분을 위해서 이제 강의실에서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집에서 제출을 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. 그런 부분도 그렇고 과제 제출에 있어서 조금 늦게는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개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하는 만큼만 하면 나온다. 그냥 진짜 교수님이 내라는 건 다 내고 조별 토론도 저 안에서 알아서 잘 해결해서 보고서 제출만 하면 정말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꿀강이다.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말 이상적인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. 운이 좋아야 하는 과목이다. 네. 진짜 팀플도 그렇고 그의 수업 방식도 그렇고 본인한테 잘 맞게 돌아가면 굉장히 즐겁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과목이지만, 팀이 잘못 걸리거나 아니면 그해 방식이 조금 재미없는 스타일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으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강의 강파!